자, 113번 이어서 나갈게. 문장 보자. Education's purpose to replace an empty mind with an open mind라 그랬지? 응. 그래서 문장의 주어 색깔 바꿔야겠다. 응. 문장의 주어 Education's purpose. 동사는 is로 잡아도 되고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동사가 나란히 나와 있어. 그러면 하나로 잡아도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replace라는 이 동사는요. 단순히 그 단어 하나만 암기하면 안 되고 replace A with B 항상 같이 다녀. replace A with B 해서 A를 B로 대체하다, 바꾸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is to replace가 동사지만 뒤에 unempty가 목적어, empty mind가 목적어지만 with an open one까지 같이 가자는 거야. 됐죠? 그리고 문장에서 가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purpose가 목적, 목표지요.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A에 해당되는 목적어 A에 해당되는 empty mind, 텅빈 우리의 이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뭘로? 열려있는 생각, 열려있는 마인드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방금 해석했다시피 교육의 목적은 투부정사 얘만 놓고 보면 문법적으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보어.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건다 보어야. 그렇지? 그리고 이 보어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 보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하지만 선생님은 아까 동사를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 선생님만의 방식인 거야. 이렇게 동사가 나란히 나오면 특히 비동사랑 더불어서 동사가 나란히 나오면 하나의 동사로 잡아라 이 말이지. 그리고 replace는 이 단어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A with B 이렇게 써. 그래서 A를 텅빈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바꾸는 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 원이 있잖아. 이 원이 대명사야. 대명사가 무슨 대명사냐면 부정대명사라고 나와 있지. 즉 안이부, 정해질 정, 특정한 단어가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아.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지만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칠판 봐. 아, 선생님 보세요. 이시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is이라는 것도 그것, 원도 그것 정도 해석하면 되는데 is은 앞에 나와 있는 그것 그대로잖아. 근데 원은 앞에 나와 있는 것 그것과 같은 종류지만 그러니까 같이 해석하면 돼. 하지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얘네들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원이냐 아니면 s가 붙어 있는 복수인 once냐를 많이 물어보는데 수일치 문제지. 앞서 받는 지금 여기서 원이 받는 게 뭐야? mind잖아. unmind 단수죠. 그러니까 once가 아니라 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해석할 때 여기 원이 그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앞서서 받은 단어 그 바꾼 단어로 해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열려 있는 마인드, 열려 있는 마음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해됐지? 응. 114번. 좀 중요한 문장이야. 좀 중요한 문장인데 잘 들어봐. 일단 문장의 주어가 you처럼 보여. you는 사실 아니지만 그다음에 동사가 have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오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앞서서 밑줄 그은 you have to가 이 문장의 주절인 것 같아? 아니면 수식해주는 문장인 것 같아? 뭔가 수식해주는 삽입절인 것 같지? 됐죠? 그러면 본동사는 is고, 그럼 이제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주어는 뭐가 되는 거야? 어리 주어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볼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you have to가 수식절 앞에 있는 주어 어를 수식해 주는 거야. 다만 여기에 어른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논리대로 따지면 얘가 주어잖아. 주어니까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죠. 얘는 대명사. 즉 모든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수식을 해주면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As hard as you can은 뭐야? 비교급이잖아. 동급 비교라 그래가지고 얘는 비교급이기 때문에 수식어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is to study를 동사로 잡고 이 뒤에 있는 친구를 수식어로 잡아주면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자. 이 친구가 수식절. 그래서 얘가 주어, 얘는 수식절. 그 다음에 is가 동사. 그럼 to study를 보어로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수식어가 되는 거지. 됐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끝! 없어도 되잖아, 더 이상. 이 뒤에 나와 있는.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보면 한번 분석해 볼게. All you have to do is to study. 여기 to study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야. 비동사 뒤에는 보어 나오는 거 알지? 그러니까 얘는 보어 역할이야. 그리고 해석하면 뭘로 해석이 돼? 뭐뭐 하는 것. 즉, 공부하는 것이니까 명사적 용법이지. 뭐뭐 하는 것이면 명사적 용법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문장의 구조, 문장의 성분, 즉 구문을 잡는 거야. 자, 봐. 성분을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명사, 그 명사가 주어가 될 확률이 높지? 어떤 명사 뒤에 새로운 문장이 나와. 아까 앞서서 본 것처럼 어? 자, 보세요. 얘가 주어인데 또 뒤에 주어 동사 새로운 문장이 나와. 그치? 그러면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습관적으로 그 새로운 문장의 시작점을 인식할 수 있게끔 여기가 이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괄호를 열어주란 말이지. 그리고 그 수식을 내주는 새로운 문장이 끝나는 지점에다. 근데 보통 어디서 끝나냐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끝나. 거기에 이제 괄호를 닫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 봐. 여기서 시작했지, 새로운 문장이. 근데 어디서 끝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가 have to do니까. 두 번째 동사 is지. is 앞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문장은 당연히 앞에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 얘가 왜 명사가 되겠어? 어리. 주어가 돼야 되잖아. 주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명사가 돼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이란 형용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이렇게. 됐죠? 그 다음 115번 가자. 115번. 문장의 주어는 이제 동사가 is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주어. 그 다음 뒷부분이 이제 보어가 되겠지. 여러분 해석을 해봐.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최악의 죄는 sin이 죄 또는 죄악이란 뜻이야. 가장 나쁜 최악의 죄는 또는 죄악은 죄는 알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올바른 것을 알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이 돼? 이걸 알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해야 돼? 아니면 따로 떨어뜨려서 is가 동사, 얘는 보어,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돼? 알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비동사에 뭐가 되는 거야? 보어가 되는 거지. 그치?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됐죠? 다시 한번 보면 최악의 죄는 올바른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나오는 ing, 동명사는 당연히 비동사 뒤에니까 보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지. 알고 있는 중입니다가 아니라. 됐죠. 자, 여기서 문법적인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right 있잖아, right. 여기 right는 품사가 뭘까? 문화가 품사가 뭘 것 같아? 올바른 또는 옳은이라는 형용사가 아니야. 얘는 명사야. 좀 더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대명사. 왜냐고? 앞에 뭐가 나와 있어? knowing이라는 동명사긴 하지만 knowing의 원래 품사가 뭐야? 동사, 타동사지. 그렇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목적어가 되려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돼야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땐 그 단어만 봐선 안 되고 그 단어 앞뒤 문맥과 정황과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이 아니라 올바른 것, 옳은 것을 알면서 그러니까 뒤에 지금 대명사 it을 쓰잖아. 여기서 it은 뭘 얘기하는 거야? right지. 그치? 그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 116번 일단 문장을 보면 보이는 구문이 있어. not A but B 구문이야. 밑에 나와있지. A가 아니라 B, A가 아니라 B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요 A와 B는 비동사 뒤에 나와있는 거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보어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장의 성분은 세 개야. 어떻게 세 개가 되냐? 어떻게 세 개가 되냐? 주어, 동사, not A, but B가 이끄는 구문이잖아.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동사 뒤에 보어가 되는 거야. 됐지? 해석하면 우리의 임무, 미션 임무 또는 뭐 사명 이런 뜻이야. 우리의 임무 또는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것, 뭐하는 것, 동명사, 뭐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비동사 뒤에 동명사가 나오면 그 동명사는 보어가 되고, 동명사는 모두 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알죠? 뭐하는 것.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이란 뜻이고, 참고로 같이 암기해둬야 될 게, not only A, but also B. 이건 좀 개념 자체가 달라, 뜻 자체가. A가 아니라 B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이 아니라, 둘 다야.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야. 둘 다.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한다. 예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해되지? 자, 117번. 보자. 117번. 117번은 이제 역으로 한번 가보자. 크게 뭐 이제는 구문 구조 잡는 거 다 쉽게 쉽게 잡을 수 있잖아. 그치? 자, appoint라는 동사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주 쓰이는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은근히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동사를 먼저 해석하라 그랬어? 아니면 항상 문장의 마지막에 해석하라 그래? 마지막에 해석하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더라도 문맥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사는 문장을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수준에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자, class secretary, secretary가 비서야, 비서. 학급 비서니까 학급 서기 이 정도 잡아주면 되지. 그치? 학급 서기. 누가 학급 서기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목적 보호인 거야. 이해되지? 그럼 해석해보자. 우리의 홈룸 티처. 홈룸 티처는 담임 선생님이죠. 우리 담임 선생님은 나를 자꾸 선이 생기네. 나를 이번 학기에 세메스터가 학기니까 이번 2학기, 1학기, 이번 학기에 학급 서기로 뭐뭐 했습니다. 뭐 했겠어? 지명하다, 지정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지명하다, 지정하다. 지명했습니다.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appoint가 파생된 명사 중에 약속이란 뜻이 있어. 근데 이 약속은 구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 외 병원 날짜 정하는 약속 있잖아. 너 병원 약속 있지 않아? 우리 이런 표현 쓰지. 그치? 그 약속. 즉 날짜를 지정한다라는 의미에서 appointment 약속이 되는 거야. 날짜를 정하는 거야. 우리 언제 만날까? 자, 날짜 잡아 또는 약속 잡아 이런 표현 쓰잖아. 여기서 약속이라는 건 제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는 구두로 하는 다짐이 아니잖아. 그치? 어떤 날짜를 지정하는 약속을 나타낼 때는 appointment라는 단어 사용된다는 거 같이 암기해두면 될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목적보호 중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줄게. 목적보호라는 것은 알다시피 목적보호 계속 지금 반복하는데 지금도 목적보호를 모르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떤 역할이야? 목적을 보충해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보호가 없으면, 있어야 될 문장에 보호가 없으면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거야. 이 말은 즉 보호는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이자 성분인 거야.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성분이라는 거지. 게다가 너희를 가르치는 대단하신 이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핵심 역할을 해. 어떤 측면에서? 문맥적인 측면에서. 문맥적 측면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해석상 그 문장에 꽂히자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보어야. 이리지? 보호라는 건 핵심. 그렇기 때문에 목적 보호 자리에는 어떤 경우에도 부사가 올 수가 없더라 이 말이지. 여러분 알다시피 부사라는 거 특히 이제 형용사 뒤에 ly가 붙는 뭐 이를테면 happy가 형용사인데 뒤에 ly가 이렇게 붙으면 부사가 되잖아. 그치? 이런 부사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걸로 여기니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우리가 간주하니 생략 가능한 성분으로 우리가 여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부사는 보어의 자격이 없는 거야. 왜? 보어는 생략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목적 보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필수 요소이자 성분인데 그 문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 알아두고 자 118번으로 건너가고 많은 사람들은 베토벤 One of the finest composers of all time에서 얘가 목적 보어야.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여기서 성분이 나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Beethoven one 이런 단어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잖아. 이 말은 여기서 성분이 나눠진다는 걸 암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Beethoven은 분명히 목적어일 거란 말이야. 왜? 타동사, consider, 생각하다, 여기다라는 타동사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one of the finest composers 컴포저가 작곡가야. 최고의 작곡가들 중 한 명. 누가? 베토벤. 둘이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목적을 보충해 주는 거야. 그래서 목적 보호가 되는 거고. 이해되지? 그래서 항상 목적어 먼저 해석하고 목적 보호로 넘어가라 그랬어. 그래서 문장 다시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은 베토벤 이거 싼티나야. 베토벤 뭐니? 영어 공부하는데 베토벤을 of all time은 역사상 이런 뜻이야. 또 역대 역사상 fine 섬세한 최고의 라는 뜻도 있지. 최고의 작곡가들 중 한 명으로 여깁니다. 됐지? 그래서 문법적인 특징 보면 one of 뒤에는 무조건 복수명사가 와야 돼. 왜? 뭐뭐 중에 하나니까. 한 명 중에 하나라고는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뭐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뒤에 복수명사가 나온다는 사실 기억해 두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A desire to learn makes the act of studying and learning a delight.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사실 구조적으로. 자, 문장 보면 주어는 a desire to learn, 동사가 makes. 됐지? 그 다음 목적어가 act고
목적 보어가 a delight야.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뒤에 보면 makes the act, 지금 이 문장 보고 있어요. 여기 makes the act of studying and learning의 of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of 하면 뭐라고 알고 있니? A of B 하면 B의 A에서 뭐뭐의, 즉 소유격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 그치? 맞아. 소유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 소유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of는 눈여겨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미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우리 뇌리에 들어와 있잖아. 그치? 근데 또 어떤 역할도 해. 동격의 역할을 하는 거야. 동격. 동격. 이게 무슨 말이냐? 행동인데 어떤 행동? 공부하고 학습, 배운다는 행동. 행동이 공부하고 배우는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편하게, 유의미하게, 문맥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되는 거야. 행동인데 어떤 행동? 뭔가 공부하고 배운다는 이런 행동을 배움의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편하게.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이제 동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 행동이 어떤 건지. 자, studying, 공부하고, learning, 배운다는 그런 행동을 delight가 기쁨이란 뜻이야. 기쁨. 기쁨으로 만들어줍니다. 됐지? 목적 보호가 어떤 역할이야? 목적을 보충해 주는 거지. 그 행동이 기쁘다 이 말이지. 됐죠? 행동이 기쁜 거잖아. 그래서 목적 보호. 근데 이제 아까 쌤이 이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단 of는 동격이든 소유격이든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알지? 이 delight가 learning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잡아버리는 거야. 해석해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라는 거야.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무조건적으로 이 친구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고,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해석, 문맥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독해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desire to learn it to learn은 desire를 수식해주잖아.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 desire가 욕구야, 욕구. 학습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 그러니까 선행명사 desire를 수식해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장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자꾸 선이 나거네. 목적어. 그 다음, easy person이 목적 보어겠지. 왜? 그가 쉬운 사람이라고 보충해 주잖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방금 얘기를 했는데 오형식 문장. 오형식 문장이라는 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가 나온 오형식 문장. 특히 find는 무조건적으로 동사는 문장의 마지막에 해석해 줘야 돼. 자, 목적어 먼저 해석하고 목적 보어 가고 그리고 나서 동사로 가라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른다 좀 치고 해석해 보면 나는 그가 쉬운 사람이라고 찾지 않는다. 이상하잖아. 뭘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를 먼저 해석해 버리거나 순차적으로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나는 그를 찾지 않습니다. 쉬운 사람과 함께. 뭐 이상하게 해석이 돼버린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들. 목적어 먼저 해석하고 목적 보어가 있으면 목적 보어로 넘어가서 동사는 마지막에 해석을 해줘라 이 말이지. 나는 그가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ind가 목적어 목적 보어를 받는 이런 오형식 문장에선 목적어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또는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다 라는 의미를 지녀 있어. 근데 이제 동사의 뜻은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문맥적으로 마지막에 문장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to get along with는 앞에 나와 있는 easy person, 즉 목적 보호를 수식해주지.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야. 쉬운 사람인데 어떤 get along with가 어울리다, 함께 하다라는 뜻이야. 함께 하기에 쉬운 사람이 아니다. 함께 하기에 쉬운 사람. 됐지?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